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완연한 여름이 된 그런 기분이에요. 지난번에 그렇게 화사했던 벚꽃이나 목련꽃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나뭇가지에는 아주 무성한 잎이 에워싸고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지난번에 비가 이제 잠깐 오고 나니까요, 저희 갤러리 앞에 노란색 백합이 이렇게 있는데 그 꽃이 아주 만발하여서 너무나 예쁘게 피었어요. 힘차고 기운차고 그냥 꽃만 봐도 나도 기운이 막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온 동네를 아주 밝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 짓게 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동물의 세계에도 윤회의 가정 말고도 먹이 사슬이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저는 새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그림 속에 주인공을 새로 포착하여 그려보곤 하는데, 언젠가 누구에게서 들은 새에 관한 먹이 사슬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먹이 사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성순이 TV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사냥꾼이 사냥을 하려는 순간에 느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어느 두메 산골에 젊은 사냥꾼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사냥을 나간 그는 어느 날 산속을 헤매다가 나무 위에 독수리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독수리를 향해서 화살을 탁 겨누었는데, 그 독수리는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어딘가를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었답니다. 이상하다, 저 독수리가 어디를 저렇게 쳐다보고 있지? 라고 하면서 독수리가 쳐다보고 있는 곳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독수리는 뱀을 잡아먹으려고 그 뱀을 노려보느라고 사냥꾼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뱀도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뱀은 독수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 개구리는 어떡할까요? 개구리도 마찬가지로 뱀이 자기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무당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무당벌레에게 덤벼들까 하는 그 순간만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무당벌레 쪽으로 그러면 이제 시선을 한번 옮겨볼까요? 이때 무당벌레도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무당벌레는 진딧물에 정신이 팔려서 진딧물이 지나가는 그 통로에 언제 지나가나 하고 지켜보고 있느라고 개구리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듣지 않아서 제가 그냥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진딧물 아시죠? 그 개구리가 잡아먹어야겠다라고 한 그 진딧물. 그 진딧물은 무당벌레가 또 지키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진딧물은 무당벌레가 지키고 있는가도 모르고 이제 각종 세균을 먹이로 찾고 있었겠지요. 이건 제 상상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세균들이 사냥꾼의 발밑에는 없었겠어요? 사냥꾼의 발밑에서도 우글우글 그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순간 사냥꾼은 이러한 먹이 사슬을 보다가 슬그머니 화를 내려놓고 갑자기 자신의 뒤를 이렇게 돌아보았답니다. 혹시 누군가가 자기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혹시 누군가가 또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하지는 않을까. 뒤에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었겠죠. 걱정하면서 뒤를 돌아봤다고 해요. 사냥꾼은 노려보는 것을 볼 수 없었겠지만 요즘같이 코로나19라는 세균이 세계의 전 인류를 고통 속에 헤매게 하는 현상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섬뜩해지지 않아요? 인류 역사의 통계를 보면요, 30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큰 역병이 창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였겠지만 새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는 지금 현상이 조금 힘들고 또 이런 현상을 언제 벗어날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모 11홍의 현상에서 다시 잎이 나고 한여름을 또 견디어 내년에 다시 또 꽃을 피울 거라고 기다림을 생각하면서 지금 저희 집 앞에 있는 저 백합은 운명을 다한 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핀 꽃들은 잎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내년을 기약하고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백합 꽃잎을 하나 주워서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으로 지나가다가 예쁜 꽃이 있거나 또 다른 어떤 모양이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고 치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물끄러미 그 현상을 지켜보거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화병 속에 담겨 있는 이런 이제 꽃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꽃은 밖에 있는 백합하고는 조금 다른 생명력을 또 가지고 있을 것 같죠. 여기서 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꽃을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화병 속에 있는 꽃의 전체의 모습을 한 곳에 담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인가 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한 곳에서 한 번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두서없이 사냥꾼의 어떤 먹이사슬을 이야기하고 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조금 뭔가 어울리지 않는 듯 하지만 이 속에서 또 얻어지는 재미난 교훈이 있었다면 감사하겠어요. 구독자 여러분께서 끝까지 보아주시고 들어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도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잘하고 계시죠? 조만간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꼭 잘 이겨냅시다. 힘내세요 여러분. 건강하시고요.